안녕하세요, 장사공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매출 장부를 공개할까 하는데요. 오늘 공개할 매출 장부는 제가 장사하면서 이익금이 굉장히 낮았던 거의 최저의 이익금을 얻었던 그 달이고요. 거의 오픈빨이 빠지면서 매출이 하락세를 유지할 때 그때의 장부를 공개할까 합니다. 오늘 이 매출 장부를 공개하는 이유는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약화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이익금이 낮아지는 그런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매출도 올라가고 순이익금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의 아픈 어떤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제 매출 장부를 공개할까 합니다. 일단은 매출 장부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매출 장부 한번 보러 가시죠. 네, 지금 이 장부는 제 원래 장부에서 제가 떼와 가지고 엑셀로 붙여 놓은 장부고요. 이때가 오픈빨이 거의 끝나고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그 달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총 매출이 1377만 5700원이잖아요. 사실 이 정도 매출이면 크게 나쁘지 않은 매출이에요.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는. 왜냐하면 뭐 1500 정도, 1400, 1500, 160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매출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매출이 지금 이게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. 예, 그리고 이제 현금 매출하고 카드 매출 보면 현금 매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오픈빨이 조금 예, 있다는 얘기죠. 지인들도 조금 오고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사 물류에서 제가 쓴 게 33% 굉장히 많이 썼죠. 지금은 이게 거의 10%대 한 자릿수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카드로 따로 구입한 물류비입니다. 초반에 주류사에서도 술을 많이 DP도 하고 한다고 좀 주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임대료 88만원 그리고 보험비로 10만원 내고 있고요. 매장 보안 CCTV랑 그다음에 그 보안 출입문 보안하는 거 그다음에 식대 및 부식은 뭐 제가 간식 사 먹거나 직원들하고 뭐 사 먹거나 했던 것들 뭐 10만 원으로 그냥 통쳐서 적어 놨고요. 정수기, 전화, 인터넷, 뭐 전자장부 한 달에 12,900원씩 그때도 냈었고 회원 관리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공란이죠. 그죠?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지금은 0.8%로 이제 인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1.5%였던 것 같아요.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. 그리고 수도비, 가스, 전기, 판촉비. 판촉비는 뭐 현수막 같은 거 제가 진행을 했었나 봐요. 그리고 로얄티, 그 다음에 비품 구매. 따로 이제 뭐 스낵이라든지 버너, 뭐 메뉴판, 잔 이런 것들을 제가 구입하면서 드린 비용 같아요. 자, 밑에는 이제 인건비고요. 실장님 200만원, 주방 실장님이죠. 그 다음에 알바 하나, 알바 둘, 이제 번갈아 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. 시간대별로. 예. 이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, 자, 이렇게 매출이 나왔는데, 순이익금은 지금 54만원 밖에 안 되죠. 예. 이거는 잘못된 거죠. 예. 운영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요즘에 이런 매출이 나오면 순이익은 600만원 정도 됩니다.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순이익률이 3.9% 말도 안 되는 수치죠. 예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운영을 한다면 매출이 2000만원까지 올라가도 270만원밖에 못 번다는 거죠. 네, 이때는 운영을 잘못했던 거예요. 매출 대비해서. 그런데 이렇게 제가 순이익금을 가져가면서도 장사를 계속한 이유가 있습니다. 예. 계속 변화를 줬던 거죠. 마진율을 올리고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회원 관리를 도입하면서 메뉴판도 바꾸고 뭐 이런저런 그 다음에 전기도 용량을 좀 낮추면서 비용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그냥 이 장부에서만 봐도 제가 노력한 것들이 금방금방 떠올라요.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죠. 인건비가 21.9%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. 10% 밑으로 내리든지 그 다음에 물류비랑 주류 대가 지금 굉장히 높죠. 이런 것들도 낮춰야 됩니다. 예. 지금 이 순이익금을 보면 54만원. 참 이때는 아마 암담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었죠. 노력하면서. 예.
잠시만요. 전화가 오네요. 자, 그래서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순이익이 많이 적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.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. 하나하나 천천히.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. 한꺼번에. 지금 제 장부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도 매출이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순이익금은 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.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수익률이 올라왔고 매출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너무 매출이나 순이익금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잘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바꾸면서 변화를 시도하시면서 가게를 살릴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제가 다음에는 요 장부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